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 등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홍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회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홍삼 독립군 문성규 대표를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독립의 성지인, 국가 호위의 성지인 전주에서 올라온 얼박힌 홍삼 대표 겸 홍삼 독립운동 본부 본부장 문성규입니다. 오늘 복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네, 홍삼 독립군 복장입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네.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 모았던 그리고 선대 홍삼 장수님들의 복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배낭 하나 메고 홍삼을 들고 다니면서 방문을 보고 거리에서 팔고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돈을 보태줘서 어떤 한 해는 임시정부의 운영자금 100%를 미주 한인 홍삼 장수들이 보낸 것으로 충당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아, 저희가 정관장 불매운동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관장이 이렇게 나쁜 상표다. 그러니 한국인삼공사 KTNG는 정관장 브랜드를 바꿔라. 네, 홍삼에서 정관장 이름을 지어라. 네, 네. 대한민국에 어리서려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라. 그 얘기예요 저희가. 정관장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특정한 개인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또 영업행위 자체가 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그러니까 정관장 대리점 영업하시는 분들의 생계를 뭐 막기 위해서 한다거나 그분들이 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정관장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주부분들이 계신다면 정관장 이름을 좀 바꿉시다라고 그렇죠. 예, 건의를 좀 하십시오. 정관장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정관장 본사에다가 한국인삼공사 예. 본사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홍삼아리랑이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홍삼아리랑. 아하. 그 아리랑은 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아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정관장이라는 홍삼에는 일본의 망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이 일본 혼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두 개의 홍삼이 있습니다. 신민홍삼과 독립홍삼이 들어가면 네. 홈페이지에 바로 이제 저런 표시가 돼 있고요. 네. 저기에서 홍삼 독립군 서명을 하면 네, 됩니다. 독립군 가격으로. 네, 독립군 가격으로. 네, 독립군 가격으로.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또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면 얼박힌 홍삼 네. 네,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이렇게 한 통으로 원통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 원통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하나가 이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다가 이렇게 싹 꽂아놓고 예, 예. 차에서 운전하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예. 꺼내서 드시면 되고요. 예. 아주 진합니다. 진해요. 이게 100% 홍삼. 예, 왜 진하냐면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정관장은 좀 밋밋하잖아요. 설탕이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고 타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홍삼이 아닌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밋밋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홍삼 외에 정제수하고 홍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 우리 문성규 대표님하고 저희 서울의 소리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초심님하고 문성규 대표님하고 인연은 더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고요. 예.